뭐, 한 20몇 년 전에, 그때는 상장 주식이, 신규 상장 주식이, 많이 오르던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, 신규 상장주는 안 사는 게 정상입니다. 원래. 왜냐면, 상장하기 이전에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거든. 상장에 대한 기대감. 그래서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어마어마하게 치거든. 그래서 상장을 딱 하게 되면, 아까제도 내가 얘기했다시피,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상장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한단 말이야. 야, 너, 그러니까 간단하게,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, 야, 너 몸값이 얼만데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너 몸값이 얼만데? 야, 내가 봤을 때너 몸값이 3,000원밖에 안 되는데? 근데 10,000원에 상장을 해?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에서 판단을 내리고, 왜? 이 시장에는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다 사기꾼들이지. 리포트 내고 그러는 애들이. 그래서 눈탱이 당하는 거야. 우리 같은 사람들은, 야, 너 몸값이 얼만데? 정확히 알잖아. 내가 미쳤니? 5배를 주고 사게, 너를?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.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주식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사기들 많이 치잖아. 그래서 전 재산 말아먹는 사람들도 많고. 근데 이 주식 시장은 선수들이 모여있는, 개미들도 많이 몰려있지만, 선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, 너는 인정 못해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. 알았죠? 남의 얘기 들을 거 하나도 없고, 오로지 지식이 돈이에요.